케이스 교체하고 나서 화면이 안 뜬다. 전원은 들어가져요? 전원도 아예 안 들어가져요? 요 24핀 커넥터는 일부러 지금 빼신 거죠? 예. 케이스 교체했다. 아, 잠깐 들어오다 마네요? 아, 들어오긴 들어오네. 잠깐요, 팬이. 0.1초. 아. 반짝하고 살짝 돌았다가만. 그 전에 잘 쓰셨고, 예. 케이스 교체하고 나서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막 하나죠, 뭐. 메인보드 정착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보드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드를 좀 빼보죠. 여기서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존에 잘 썼던 부품들이고 한다면 조립을 할 때 잘못하신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의심하는 건 스탠드오프에요. 스탠드오프 메인보드 지지대, 메인보드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하고 이 메인보드하고 쇼트가 나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기존에 잘 썼다라는 이제 기준 하에 말씀드리면. 근데 보드가 연수가 꽤 된 모델이라서. 아, 네. 아, 킥이요? 네. 차로 오셨죠? 네. 아, 네. 그 받으시는 분 주소 알고 계세요? 광주역 8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만 봐도요. 제가 의심이 되는 거죠. 보시면 눈에 딱 티 나세요? 여기가 이제 나사라고는 이제 스탠드오프거든요. 예.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달려있죠. 아. 그러면 메인보드하고 쇼트가 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거 보고 스탠드오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빼줘야 돼요, 이런 걸. 일단. 어디 갔냐. 안 쓰는 스탠드오프는 빼줘야 돼요. 케이스 업체들이 보드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려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보드에 맞게끔 빼기도 하고 끼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 빼야 되고. 또 반대편도 있나?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예. 요거 지금 빼야 돼요. 메인보드하고 닿는 거예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양쪽 두 개를 빼야 돼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쇼트일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빼고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렇게 쇼트가 나죠. 일단 다 장착하기 전에 한번 켜볼까요? 그리고 아이고 야 이거 또 문제가 또 있네. 또. 여기 보시면 이거 예. 있잖아요. 예. 제가 뺄게요. 예. 이거는 진짜로 쇼트 내는 거예요. 아. 얘는 펜 있죠? 요런 펜. 예. 펜 연결하는 단자예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림이. 아. 그죠? 예. 펜 연결하는 단자이기 때문에 전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객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얘는 뭐냐면 옛날 플로피 디스크. 아. 전압을 여기다가 때려버리니까 쇼트가 나죠. 아. 예. 무슨 일 아시죠? 예. 이것도 연결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이렇게만 연결하고 전원을 가해볼게요. 예. 이제 이상 없으면 켜져야겠죠? 돌잖아요. 아. 켜지잖아요. 이 정도로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다행인 거예요. 쇼트 잘못 나면 보드 나가요. 네, 다행이네요. 일단 화면이 아직 안 떠서 일단 그래픽카드 꽂아놓고 화면 띄워보고요. 화면 올라오네요. 다행이다.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작동되면 다행이죠. 여기죠. 연결 안 하셨네요. 빠져요. 아. 네. 이게 지금 시스템 펜이에요. 지금 앞에도 그러면 안 돌고 있네. 네, 어. 앞에도 안 돌죠. 이렇게 아, 꽂아줘야 이제 앞에도 3개 돌고 뒤에도 하나 돌고 해서 4개가 돌죠. 네. 꽂으려고 딱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안 꽂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전원이 안 들어가서 전원은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는데 일단 꽂진 않으셨습니다. 네. 원래 컴퓨터라는 게 또 알고 나면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또 한참 고생해요. 메모리는 3개 꽂혀 있거든요. 네. 12기가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10이죠? 432? 예. 아, 네. 하나가 인식이 됐다 됐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요. 아, 그래서 빼신 거예요? 예. 아. 요번에 망가지면은. 네. 새로 그런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어차피 뭐 동영상이나 인터넷 검색력밖에 안 써가지고. 아, 그럼 뭐 그 정도 쓰시면 뭐 요 정도도 괜찮아요. 빠릿빠릿한데요? 예. 예, 생각보다. 한번 다시 켜볼게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진짜.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그렇게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